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3년째 맞이하는 주식회사 화신 EMB의 선윤관 사장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LED를 비롯한 태양광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자 모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신 EMB 대표이사 선윤관입니다. 저희 공장은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직접 LED 조명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태양광 및 ESS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에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고 계신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볼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우리가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필히 그 아이템을 진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발에 있어서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기업이 주도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타당성 측면에서 많이 저해되고 있는 부분이 원가 부분이 많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효율이 낮고 생산성 효과가 낮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수용가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정부가 부담하고 또 민간 기업도 연구해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성과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 또 정책적 배려 이런 것들이 함축돼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정책 중에서 신생에너지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개발하는 측에는 개발하고 또 정부 쪽에서는 그 정책적 면에서 지원을 해서 원가가 좀 많이 들지 않도록 하면서 수요자는 수요자대로 좀 더 좋은 질의 값싼 연료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덧붙임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LED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LED에 반풍이 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LED 선진국이고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병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품에 대한 퀄리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가격 측면에서 세 번째로는 소비자의 불신 문제 네 번째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인가 문제 다섯 번째로는 정부의 정책 문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저는 조명을 LED 조명을 생산하지만 주로 실내용이 아닌 아웃도어용을 개발해서 현재 상품화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조명이라 하면은 주로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또는 공원등, 스포츠등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저희 회사는 현재 세계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골프장이라든가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등의 스포츠 시설에 적용을 해서 에너지 절감 약 70%, 유지 보수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워런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또 미국, 또 동남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현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 이 빈국인 경우는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선도적으로 시장에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정부가 좀 더 혁신적으로 나서서 진도지휘를 해주신다면은 에너지 절감도 하고 또 비용 절감도 하고 또 조도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한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부각시켜서 경제 발전에 이로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선 사장님께서는 지금 아주 사업적으로 굉장히 앞서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그 업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한 발전하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